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하드코어 야생 139일차인데요 오늘 139일차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자면, 사실 오늘 찍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원래 그 제가 영상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목요일인데, 목요일마다 마인크래프트가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하루 미뤄져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야생 컨텐츠를 찍게 되는데, 아 이게 다음 때 엄청 바뀌는 게 많다고 했거든.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그냥 찍고, 이렇게 되는 게 다음 회차가 되면, 뭐 140차가 되면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식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와 있는 지형은 크림슨 지형. 제가 크림슨 지형을 안 보여드려서 쉽게 설명하면, 저번에 파란색 지형을 봤었고 이제 빨간색 지형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파란색 지형, 빨간색 지형을 보는 건데요, 유단히 특별한 점은 없어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 돼지좀비가 나온다는 거랑, 그리고 다른 파란색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줄기가 없었거든. 좀 특이하긴 해. 왜 그 파란색 지역에는 이런 줄기가 없는데 빨간색 지역에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빨간색 지역에만 있는 이 줄기가 있고, 제가 보기엔 다음 회차에 와야 돼요. 아 여기 진짜 다음 회차에 오고 싶었어. 아니 다음 회차래, 다른 날에 오고 싶었어,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왜냐면 지금 소문에 돼지 좀비도 이제 돼지 좀비가 아니라 좀비가 된 피글린이라고 바뀌고 모습도 바뀐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호글린이라고 하는 그 지옥 돼지라고 표현할까요? 지옥 돼지가 현재 공격성을 띄고 있지 않은데, 얘가 이제 공격성도 띌 거고 여러 가지 원래 해야 되거든. 그런 게 바뀌는 것까지 기다리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진행을 하게 되지만, 일단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계속 다른 지형들을 막 몬스터팜 같은 거 만들었는데, 여기는 굳이 돼지좀비팜을 여기다 만들 필요는 없어가지고, 그리고 호글린의 특별한 점이 정말 없어서 좀비고기 떨구는 게 달아 따로 팜을 만들 필요도 없어가지고 팜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정말 끝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나 몰랐거든. 몰랐다가 업데이트가 뭐 좀 새로운 게 있나 하고 알아보다가 알아낸 거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영혼의 흙에 불을 붙여야만 나오는 이 파란 불이, 나는 그냥 파란색 불인 게 전부고, 우리가 저번에 리뷰하는 시간 때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파란 불로 만들어지는 횃불 그리고 랜턴 같은 경우는 밝기가 적다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파란 불의 특별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냐면, 일단 기존 불을 보여드릴게요. 기존 불에 당연히 이렇게 불이 옮겨 붙는 거는 당연한 거고, 옮겨 붙는 건 당연한 건데, 기존 불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아프잖아요. 아프고, 불에 들어가면 아프고, 이제 동물이 들어가든 몬스터가 들어가든 아픈 건 똑같은데, 그리고 이 파란 불 역시도 똑같아요. 데미지를 더 입어. 오히려 옷을 입지 않았을 때 데미지를 더 입는 게 파란 불의 특징이고, 난 이 두 개의 특징 때문에 아 파란 불은 좀 더 뜨겁다 라고만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일반 불은 봐봐요, 템을 던졌을 때 아이템이 탑니다. 당연히 불... 어? 왜 안 타지? 이거 오류인가? 오잉? 이 불에 안 타는 게 지금 오류인가 보다. 파란 불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는데? 잠깐만. 아 뭐야, 이거 그럼 패치되겠네. 아 이게 정식 업데이트가 아니라서, 아 패치되겠네. 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불에 안 탄다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아이템들이 불에 타지 않아가지고 그 뭔가 느낌에, 아 그럼 망했다. 아 나 이걸로 팜 만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애들이 안 죽으면 위더 장비 같은 느낌으로다가, 근데 위더 장비가 얻기가 좀 힘든 편이단 말이죠. 그리고 마그마 블럭 같은 경우도 마그마 블럭을 그나마 뭐 찾긴 편하긴 한데 어려워가지고 데미지도 별로 안 들어가고 해가지고, 난 이 푸른 불꽃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면, 이렇게 그 동물들을 키워요. 동물들을 키우거나 아니면 몬스터를 자동으로 내려오게 하는 시설 같은 거 있잖아. 아이템이 타지 않기 때문에 그 구운 고기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바로 쉽게 얻는다고, 그거의 장점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일반 불이 안 되는 줄 알았었는데 지금 오른가 봐요. 일반 불 원래 타거든? 지금 내게 들어오면 이상한 겁니다. 봐봐. 아 이거 오른가 보네. 오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라고 하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볼거리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오케이, 이건 오류. 오케이 이건 오류, 나도 인정할게. 이건 오른데 이건 아마 패치 안될 것 같아.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어떤 게 패치가 안 될 것 같냐면 바로 파란 토치, 파란 토치에 관련해서가 제 느낌에는 패치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이거 파란색 토치를 만들고 이제 이거 당연히 랜턴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일반 랜턴과 파란 랜턴을 만들어 볼게요. 진짜 신기한 요소가 많아. 아마 이게 진짜 패치가 안 될 텐데, 패치가 되면 모르겠지만 패치가 안 된다면 건축의 그 무언가가 많이 달라집니다. 야생적으로 하는 건축에 무언가가 많이 달라져요. 어떤 점이냐면, 자, 원래 일반적인 횃불과 당연히 랜턴, 그리고 심지어 모든 밝게 하는 블럭들, 바다 랜턴이나 아마 발광석조차도 이렇게 근처에 눈이나 녹는 블럭이 있으면 녹여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던 아이템들이 녹여져가지고 제가 뭐 눈을 설치하고 싶고 눈 위에다 횃불을 설치하고 싶어도 이게 다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박물관을 짓고 있는데 북극곰 박물관이랑 북극곰 박물관이랑 그리고 그 주민마을 박물관에서 이게 녹는 게 보여졌거든. 마크에 있는 모든 밝아지는 블럭의 특징이었는데 파란 불들은 녹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특징적으로 파란 불과 저기 주황 불의 또 다른 특징은 밝기가 다른다는 점인데, 이게 나는 밝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레드스톤 토치도 지금 갖고 와야 되나? 레드스톤 토치는 녹일 거야. 자, 레드스톤 토치도 가져오고 일부러 다른 것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발광석이랑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볼게요. 봐봐. 아, 이게 진짜 약간 마크를 많이 해보시고 건축해보신 분들이라 하면 진짜 느낌이 오거든. 이게 와 진짜 대박이다라는 느낌이 와요. 나도 지금 나는 내 그 북극곰 박물관이 원래 얼음 범벅을 하고 싶었는데 다 녹아버려가지고 막 바다 랜턴으로 해도 녹고, 봐봐 녹았지? 바다 랜턴으로 하고 해도 녹고 다른 걸로 해도 녹아버려서 못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발광석 쪽도 녹는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지금 저것도 녹고 이것도 녹고 하는 사이에 지금 보시면 파란색 랜턴과 파란색 불은, 횃불은 전혀 안 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얼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음 역시도 설치를 했을 때, 이건 녹은 게 아니라 제가 설치해서 그래요. 설치했을 때 없어지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횃불, 바다 랜턴, 발광석에서 녹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자. 녹았지? 녹았죠? 레드스톤 토치도 안 녹네? 그러면 그 밝음의 강도의 차이인가? 레드스톤 횃불이랑 제가 알기로는 파란 횃불이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레드스톤이 조금 더 범위가 낮거나? 그거의 차이일지도? 하지만 레드스톤 토치는 결과적으로는 횃불만 있지 랜턴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바다에 설치할 수가 없었어. 바다에 설치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랜턴이 나와서 바다에다가 랜턴 설치하고 이 위에다 얼음을 설치해도 괜찮다는 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특징이었습니다. 약간 얼음 집 같은 거를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야?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한다? 왜 이러지? 이쪽 면이 왜 이렇게 보이지? 이거 오류인가? 이게 스냅샷은 이런 오류, 잔오류가 당연스럽게 있는 거라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절대 안 녹죠? 이게 아마 제가 진짜 지금 저의 어디다 쓸까 고민을 했는데 북극곰 박물관에다가도 쓸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수족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수족관에서 조금 대박일 것 같아요. 얼음 블럭 같은 걸 옆에다 달아놓고 했을 때 횃불 같은 걸로 했을 때 다 녹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파란 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확실히 근데 차이는 있긴 있다. 얼음 속 아니라고 쳤을 때 이 친구는 좀 내부가 잘 안 보이는데 이 친구는 내부가 잘 보이네? 아, 그거 차이인가? 아니야, 둘 다 여긴 따뜻한 바다고 여기는 빛이네? 약간 지형 차이가 있긴 했었을 텐데 정확히는 뭐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됐고요. 파란불의 비밀입니다. 이걸 아마 패치 안 할 거예요. 이 파란불의 비밀로 아마 얼음식의 건축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가 돼요. 레드스톤 횃불보단 다르잖아. 레드스톤 횃불은 솔직히 약간 빨간 불빛인데 파란 불빛은 훨씬 더 괜찮은 면도 있어가지고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야생에서 해본 새로 업데이트된 거를 놓친 게 없을 텐데,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모드 같은 것도 못 넣기 때문에 항상 업그레이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모드 같은 것도 못 넣고 있는데, 아, 오랜만에 새로운 요소를 즐기고 있었는데 좀 아쉽게도 못하지만 아마 이제 또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업데이트가 계속 나올 테니까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이번 업데이트 끝을 보도록 합시다. 20W06A 야생으로 즐기는 업데이트 끝은 드래곤. 제가 일반적인 다이아몬드 도구로 잡았을 때 일반적인 다이아몬드 도구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신호기 버프, 신호기 버프로 했었을 때 1분을 못했어요. 2분 몇 초대가 최대거든? 이게 도구가 정말 미세하긴 하지만 1 정도의 데미지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검을 안 든 것 같구나. 검도 데미지가 1이 올랐고 날카로운 5 기준으로 1이 올랐고 도끼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9인데 이제 이것도 10이 돼 있죠. 10이 돼 있고 날카로움을 붙일 경우에 12까지 올라가는데 13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힘 버프가 그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힘이 15, 데미지가 13일 때 1을 더 올려주는 게 아니라 퍼센트여지로 아 오늘 발음 왜 이러지? 아 너무 꼬이네. 자,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거라 훨씬 더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1분 몇 초대로 내려갈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보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늘 잡는 세트들 싹 다 준비하고요. 아마 이제 아래쪽보다는 사실 이걸로 많이 쏘긴 하는데 일단 잘 해보려고요. 개인적으로 평소보다 구상도 조금 다르게 온 것도 있어. 그 위에 아래에서 위에 치는 그 철창 블럭도 TNT로 터트려보면 어떨까 싶더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떨리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당연스럽게 오늘도 논스탑으로 갑니다. 가자. 자, 오랜만에 용소 아니고 지금 눈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잠깐만요. 의린나카와 이거 다 소환되고 나면 시간 시작합니다. 다 소환되고 나면 자 오케이. 자, 준비 시 드래곤 피가 보일 때 준비 시 잠깐만 소리 너무 시끄러워. 자, 시 짝! 오케이. 자, 35분 시작. 오케이. 하나, 둘. 다 파괴한 거지? 오케이. 잠깐만. 너무 오랜만이라. 나 지금 너무 오랜만에 좀 헷갈리는데? 오! 이게 내 늘 하던 지형인데. 아! 내 실수를 많이 했다.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오케이. 쏘고. 와, 이걸 못 쏴? 쏘고. 잠깐만요. 괜찮아요.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아래에서 항상 썼었는데 그게 오래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에서 TNT를 터트려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위에서 쏴도 되긴 할 거야. 이걸로 하자.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오케이. 자, 작전 변경. 연습은 항상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빠! 오케이, 됐어. 자, 지금 와 48초 됐는데? 큰일 났다. 망했다. 아, 이제 아직 몰라요. 어, 아직 남았다 수정이.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왜냐면 이제 드래곤 그 새로운 도끼가 있어서 드래곤을 도끼로 쐈을 때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서 아직 괜찮아요. 자, 아직 이제 1분대 흘렀죠? 가는 건가? 자, 오! 기분 탓인가? 내가 너무 그냥 지금 기분 탓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V가 바뀌었잖아. V가 바뀌었단 말이죠.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이제 다른 걸 입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데미지가 조금 덜 입은 것 같긴 해요. 용이랑 부딪히는 경우가 내가 처음이 아니거든? 많이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데미지를 훨씬 덜 입는 것 같다? 밀치기 저항! 오케이, 가보자. 자, 밀치기 저항으로 용한테 밀리는 거가 제일 많이 밀리긴 하거든. 제일 덜 밀릴지도? 자, 근데 덜 밀리면 위험한데 오히려? 오! 데미지 훨씬 덜 들어와! 와! 아 진짜! 아니 좀 내가 덜 맞은 건가?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덜 맞은 거라 기분 탓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때까지 해본 결과 원래 진짜 막 죽을 뻔해가지고 와악 하면서 도망갔거든? 근데 반피도 안 깎였던 것 같은데? 느낌에? 아 벌써 2분 지났네요. 망했네. 일단 기록 도전은 실패한 것 같고. 오, 근데 내가 실수한 것만 아니면 오랜만에 잡아서 실수한 것만 아니면 방금 그리고 용이 좀 더 아래로 내려오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 오, 별로 안 위험하다. 아 진짜로. 아니 갑옷 효과 같아. 새로운 세트가 용 잡고 나니까
좀 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보스 잡는 걸로. 원래는 내가 용 블레스로만 테스트 할 거라 저번에 잘 테스트 안 했던 건데 이렇게 박치기 하는 경우를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박치기 해보니까 알겠네. 별로 너무 안 아픈데. 이제 신호기 버프는 원래 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번에 기록 세울 때도. 그래서 달라진 거는 갑옷밖에 없단 말이죠. 빵. 오. 오 죽였고. 오 죽을 뻔. 어 너무 안 아파가지고 너무 안 아파서 괜찮다 싶어서 안 먹고 있었는데 조금 많이 위험하긴 했어요. 어 2분 몇 초대로 또 잡은 것 같네. 아 좀 기록은 아쉽긴 한데 용이 나는 좀 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 원래 내려와서 좀 더 오래 했을 때 있거든. 근데 이게 랜덤인 거라 용이 좀 빨리 가버린 케이스인데 만약에 좀 오래 버텨서 제가 데미지 더 센 도끼로 더 때리고 그리고 거의 안 아팠고 밀려나기도 거의 안 왔어가지고 밀려나지도 않다 보니까 좀 더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네요. 되게 아쉽네. 한 번 더 바로 잡을까? 용 잡을 거가 아마 이제 가스트에 눈물이 많아서 바로 준비되긴 할 텐데 아니야 이거 연습하고 갈게요. 진짜 이젠 연습하자. 이제 나 연습해가지고 1분 컷 낸다. 제가 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 컷 내는 걸로. 드래곤 잡았으니까 솔직히 위더 잡는 것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위더 잡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소환해가지고 네더라이트를 네더라이트라고 하는 광물을 캐기가 제일 쉬운 건 어떻게 보면 TNT 재료 같은 거 얻기 힘들잖아. 근데 그런 폭발 같은 거를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위더가 있어서 위더로 하면 좀 편하다? 라는 거를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갑옷이 좋고 먹을 게 있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안 죽거든요. 혹시 보니까 좀 멀리 좀 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캐주세요 위더님. 자 앞으로 가서 어그로만 끌면 돼요. 이게 좀 지옥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았던 점이 뭐냐면 그 지옥에는 다른 몬스터 같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동굴 같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동굴 오구 동굴 안쪽에 있어도 아마도 나만 공격할 거라 캐는 게 굉장히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어 근데 내가 막고 있어서 그런가? 상당히 별로네. 잠깐만. 오. 자 해주세요. 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비용은 덜 들긴 하는데 TNT라고 하는 그 구하는 기대 시간은 훨씬 위더를 소환하는 것만으로 하는 거니까 어 따지고 보면 위더가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어 지루하네. 아, 이게 범위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구나. 봐봐요. 이거 터트리는 범위랑 범위보다 내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캐는 범위가 훨씬 더 나은데. 그래서 옷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시도할 필요도 없고 옷이 좋은 사람들도 딱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없네요. 아 아쉽다. 아, 나 좀, 아, 좀, 제가 원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 나만의 무언가 만들기? 그런 거 만들 때마다, 와, 이런 거 상상도 못 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항상 이런 걸 항상 만드는 편인데, 어, 이건 비추. 아, 이건 진짜 비추. TNT가 답이다. 저번에 TNT 보여드렸죠? 아!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잠깐만. 이거 말고, 이걸로 해볼게. 그래. 이거 활로 싸가지고 활로 싸서 오게 한 다음에 아니면 반피 깎은 다음에 반피 깎으면 더 잘 깎지 않나? 반피 깎은 다음에 해볼게요. 아 그리고 B버전 모바일 버전이라고 할게요. 모바일 버전은 위더 패턴 중에 공격하러 쑥 하는 패턴이 있거든. 이렇게 내려 그 가는 패턴? 그 패턴이 있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쑥 하고 가버리니까. 어 근데 위더가 쑥 하고 가버리면 기반하면 파괴 못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거는 파괴할라나? 어?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한번 쏴볼게요. 나한테 쏘니까 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봐봐 그쵸? 쏘니까 오면 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파괴하는 것 같았단 말이지 위에 거를. 야 뭐해 파괴 안 해? 안 놓고? 오케이 자 오케이 터트리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죠? 근데 얘가 오는 그거를 내가 앞으로 캐면서 가니까 아니야 의미 없다 이거 진짜로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이거는 별로였던 걸로. 자, 위더도 잡아보겠습니다. 도끼로. 도끼로 할 때는 힘 버프도 없이도 잡는데 아마 잘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오케이. 자, 황금사과도 먹어가면서. 원래는 위더 잡을 때 이렇게 안 잡죠, 저. 그,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기 위함인데, 이거 위더도 생각보다 진짜 네더라이트 갑옷이 위더 효과 때문에 어렵다. 오. 위더를 잡기가 추월한 갑옷은 아닌 것 같아. 안녕. 황금사가 너무 아깝다. 자, 잡아버렸고요. 용암에 방금 빠졌거든? 네더의 별이 폭발 데미지는 안 했는데 용암엔 타나요? 잠깐만. 저기요? 나름 그거 제가 처음 판 만들고 와서 구한 건데. 와, 이거 네덜벨도 못 먹어서 뻘짓했는데. 뭔가 블레스가, 나 검색해볼게요. 드래곤 블레스는 물약 효과가 아닌가 봐. 그냥 데미지 입는 건가 봐. 그래서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볼게요. 게임 모드적으로 평화로움이거든요. 자, 봤을 때 자, 세 칸 정도의 데미지를 입는 것 같죠? 세 칸 정도를 원래 입는데 이제 옷을 입었을 경우에 난 이게 물약 효과라 생각했거든? 아닌데? 세 칸 데미지를 여전히 입는 것 같았는데 방금? 잠깐만, 평화로움 좀 풀어보고 가볼게요. 네, 맞는 것 같은데? 아, 물약 효과 맞나봐. 어, 근데 왜 용의 데미지가 훨씬 적게 느껴졌지? 가보 바꿔봐. 한번 확인해봐. 자, 다시 한번. 세 칸 똑같아. 여기 보호 붙여볼게요. 자, 보호 풀세트를 붙이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발. 어? 우와, 덜 들어와. 와, 진짜? 어, 근데 위더는 똑같지 않나? 갑옷이 좋다고 해서 데미지 덜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지 않아요? 언제부터 이랬지? 내가 마크 상식이 부족한 건가? 아닐 텐데. 나 그렇게 부족한 편 아닌데. 잠깐만요.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걸로 해볼게요. 잔류형 고통의 포션. 이거는 봐봐. 두 칸 반 정도의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옷을 입었을 때 이것도 데미지가 깎인다면 제가 진짜 상식이 잘못 알고 있던 거예요. 우와! 잔류형이면 원래 다른가? 잔류형이라 그런가? 어, 나 뭐지? 마시는 걸로 해볼게. 어, 아닌데? 자, 마시는 거 테스트. 자, 일반적으로 마셨을 때 데미지 7칸이 다른 것 같고요. 옷을 입고 맞아도 제가 아는 상식상 옷은 보호효과가 안 붙기 때문에 맞아야 되거든요? 7칸이? 어? 네드라이트 갑옷이 특별한 거 아니지? 혹시 모르니까 보호포 다이아몬드 붙이고 해볼게요. 만약에 다이아몬드 갑바 입었는데 데미지가 똑같이 들어온다. 그럼 갑옷의 비밀인데? 자, 짠! 어? 내가 아는 상식이랑 언제 바뀌었지? 버그인가? 버그인가? 버그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데? 근데 진짜 내가 아는 상식상 이게 진짜 아닌 게, 원래 옛날에 마녀를 되게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게, 마녀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독 포션을 뿌리고 나면 독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고, 그 독 데미지로 나중에 그래도 피가 좀 있는데 마녀가 즉시 데미지 포션을 던져버리면 그걸로 아파서 죽어버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겁내했던 거거든? 모르겠네. 잠깐만요. 혹시나 나도 몰랐다, 나도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제 바뀌었지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거나, 아, 이거 언제 바뀌었어요 라고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너무 궁금해. 나 지금 내 기존의 마크 상식이 너무 파괴됐어. 나는 물약 효과가 갑옷이 좋다고 해서 절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진짜 지금 상식이 파괴돼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방금 옷 풀셋으로 입고 평화로움 아닐 때 먹었을 때 그 데미지가 5칸 정도 달았는데, 보자. 더 달겠네. 피 차는 거랑 그런 뭔가 차이가 있네. 와, 진짜 언제 바뀌었지? 독도 먹힌다는 건 결과적으로 위더도 먹힌다는 얘기일 거고,
어 몰랐어. 그럼 나 원래 더 아팠어야겠다. 아까 위더 잡을 때. 와 언제 바뀐 거지? 보호에 물약고가 진짜 없는데. 일단 정확하게는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어 댓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고요. 아 진짜 이렇게 신기했는데 갑자기 다음 페이지 때 아 죄송합니다 이런 버그 있었습니다 고쳤습니다 하는 거 아니야? 아 말도 안 되는데. 아 좀 불안한데. 자 아무튼 오늘의 하드코어 야생 139일전에 그럼 정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진짜 야생적인 갑옷 지형 모든 걸 다 봤으니까 새로운 업데이트 나오면 그것도 좀 하고, 원래 하드코어 야생은 건축도 많이 하고 그 장치 같은 것도 많이 만드는 편이라 장치 같은 것도 만들 게 있고 박물관 같은 것도 꾸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옥이 너무 나와서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거 다 안 하고 지옥만 했었는데 다른 거 건축 보고 있다는 분들도 많아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